말씀으로 뜨겁게 참 강의라기보다는 뭐라고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국주 목사님, 면함을 삼은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배로우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윤리성을 할 수 있을까? 지식은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바라봄 왜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수많은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었습니까?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만하기 전에 선배들을 바라보라 바라봄으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생겼고 바울서 목사님 성수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바울 없었다. 우리 선배들을 손영원 목사님 바라봄으로 안재선과 그 아들이 목사가 돼요.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돼요.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면서 늘 제가 강변교회에 있을 때 신앙의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뭐 김일도 목사님, 최월룡 목사님 쭉 이렇게 보니까 이완순, 손양문, 조만식, 이승훈, 장기료, 조기철, 한경직 한 30분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한효진 목사님, 또 이승봉 목사님 탄신 100주년 때 저보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삶에 대해서 7가지로 장신대학에서 강연한 일이 있고 이성봉 목사님 100주년 때 신천성결교에서 9가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 중학교 1, 2, 3학년 때 이성봉 목사님 대학교에서 필요한 가서 부흥회를 아마 10번, 11번, 12번 참석한 것 같아요. 석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전 사실 이거 마이크를 들고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대로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은 새벽기도 하고 너 기도 거기 뭐냐 그럼 좋은 목사님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했더니 그 다음엔 묻지도 않고 너 좋은 목사님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이 기쁜 목사님 이성국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잘 써서 순종을 했고 난 물론 고등학생 때는 또 김수선 목사님, 한경준 목사님 여러분들, 박은선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선배들 때문이다. 그 전에 평양에 있을 때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순교신앙 제 가슴에 심어줬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방지일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길선주 목사님 손을 잡고 부흥회 다니곤 했는데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새 한국교회는 시끄러운 음악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령을 지배하려고 대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방지일 목사님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선배들 예수님 물론 바라봐야 되지만 선배들 선영원 목사님 계속 바라보면 미움이 분노가 없어지겠죠. 모두를 품겠죠. 공산당까지.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제가 그 탄신백주년 때 9가지로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했는데 오늘 가난과 고난과 섬김의 삶 우리 가난 싫어해요. 고난 싫어해요. 섬김 싫어해요. 섬김 받기 원하죠. 근데 이성봉 목사님의 삶이 첫째는 은혜 체험, 십자가 체험, 김일도 목사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참 그러나 신비주의는 또 너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신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신비주의는 항상 경계했어요.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된다.
지식과 기술과 경영과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목회자들의 삶의 동향을 비춰볼 때 은혜 체험, 은혜 체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무슨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 체험적 삶을 붙잡혀 산 그 삶은 참 우리들에게 지금 많은 교감이 되고 있다고 서론적인 얘기다. 본론으로 그분의 가난과 고난과 섬김의 삶, 아마 한국 최고의 봉사죠. 원하면 그분만큼 부자가 될 사람도 없었겠죠. 사례금도 많이 받았죠. 사례금을 집으로 가져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성범 목사님의 삶은 구경과 교회 부흥에 헌신한, 그래서 수고 고난 따르죠. 섬김이 따르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이분 목사님도 그랬지만 큰 교회는 가지도 않고 마지막 2년 동안 작은 교회만 다니고 어려운 교회만 다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딸이 결혼식 할 때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실도 전교하고 설교하시고 네. 그래서 수고와 고난과 섬김의 삶을 물론 일관했어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농어촌 교회 찾아가요. 부흥회를 그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성모 목사님 모든 교회를 전도의 기회를 삼았어요. 심지어 청주에서 있었던 셋째 딸의 이수 권사 결혼식을 인사하러 올라가서 한마디 인사라고는 전도 강연을 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세상에 부귀용하는 아랑곳도 없었고 어떤 분의 기록이에요. 명예 지위도 거들떠 볼 새도 없으니 다만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많이 전도 구경하겠다는 일념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한영은 고난에서 다 생명을 바쳐요. 고난의 길이에요. 참 그거 보면은 순회 집회하는 부흥 목사로 불가피하게 가족을 위해서 집 한 채를 준비했던 일인데 그 집도 팔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거지같이 살아요. 음식 먹는 데 김동수 장로의 글을 내가 어저께 다시 읽었어요. 학생 때 집에 가봤더니 반찬도 없이 그렇게 먹더라. 그 딸을 봤는데 가정부인 줄 알았다.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연애를 해서 남자 결혼을 했다. 어떻게 한국의 무디 최고의 부흥사가 먹을 것 없이 옷도 없이 딸이 그때 정신요구를 다녔는데 옷도 없이 예. 만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어머니의 병환이 위급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회를 다 인도하고 가정보다 어떤 의미로 예. 예. 이성모 목사님 6.25 동란 이후에 무너진 성결교회 재단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는 교회 재건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일체 큰 집회, 외부 집회는 단전하고 매일 수십 리씩 걸어다니고 뭐 니아가 타러 다니고 뭐 달구시 타고 다니고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요? 아, 좀 쉬어야지 그러겠죠. 저보고 두고 좀 매주 이렇게 전국에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좀 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성모 목사님 이랬는데 내가 뭘 쉬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곳에는 소구름하러 덜커덩 돌아다니시기도 했고 어떤 곳에는 리어카를 타기도 하셨고 어떤 곳에는 자전거 꽁무니를 타고 가다가 험한 길에 넘어져서 버드럭거리기도 했어요. 이성범 목사 이렇게 고백했어요. 때로는 트럭 신세도 졌습니다. 장마통에 지게로 전도 기구를 짊어지고 걷기도 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떠밀고 대관령에서 피를 흠뻑 맞아가며 넘기도 했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종일 차 속에서 시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밤낮 침식을 잊고 하루에 천여리를 차 속에서 산 때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저 자기를 돌보지 않고 건강 65세 장수도 안 하셨어요. 1년에 82곳의 집회를 인도했고 때로는 하루에 5번, 6번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순수한 구령과 복음 전파보다는
자기 교회 확장에 그리고 자기 희생보다는 대우받음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삶의 동향을 비춰볼 때, 야, 참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구나. 참 귀한 삶을 사셨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더, 근데 가난이에요. 천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는 권한이고, 그 다음은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가난과 고난을 짊어지셨죠. 사실 프란시스도 그랬고 손영원 목사님도 가난을 애처로 고난을 스승으로 당중에는 죽음을 자매로 죽음을 사모하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죽기를 그렇게 원하죠. 성 프란시스는 죽기를 원하죠. 고통을 받기를 원하죠. 가난을 애처로 고난을 스승으로 죽음을 자매로. 그런데 프란시스도 천민이에요. 거지 같아요.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예, 장기래 박사님 가난해졌죠. 한경진 목사님 가난해졌죠. 산모, 사모, 어머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성범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민의 삶. 청년 시절부터 철저한 회개의 지체를 둔 성결하고 깨끗한 천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을 두지 않았어요. 이성의 정욕과 물질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는 금욕적 삶을 살았어요. 돈과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목회자의 삶은 끝장이라는 말.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언제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끝장이다. 지금 누가 어디 있냐? 누가 이름까지 대들면 여기에 넘어져서 다 끝장이 있다. 예. 그래서 계속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전 참 3년 동안 얼마나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지 참 가슴에 늘 남아있죠. 그에게는 따라서 일종의 염세주의, 일종의 허무주의, 그걸 무식한 신학자들은 비판하죠. 그럼 예수님도 비판해야 되고, 뭐 그래야죠. 예. 저는 그게 사실은 다윗, 솔로몬, 모세, 세상의 삶은 풀이다, 꽃이다, 안개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지는 것 같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성범 목사님도 허무주의, 염세주의, 세상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영복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예. 그 허사가를 맨날 부르셨어요. 예, 세상 만사 살피니 참부터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호 복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천몽. 어떤 무식한 신학자들은 염세주의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좀 책임이 없다. 그분만큼 세상에 대한 세상이라고 그럴까. 세상에서의 자기 책임에 대한 그 전력을 다한 분도 없죠. 예. 사실 기독교 신앙은 현세 부정적인 뭐라고 그러냐 내가 현세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현세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여기 있지만 어떤 의미는 다 세상 부정적이에요. 내세 긍정적이에요. 내세. 세상은 긍정적인 게 없다고도 해도 괜찮아요. 예, 이성범 목사님은 염세주의나 그러면서도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좀 비판도 하셨어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인생의 존귀를 발견하는 한편에 또한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그렇다고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염세주의의 모습을 지녔어요. 예, 그런 세상에 대한 애착을 부정한 것이지 세상 안에서의 믿음의 삶 책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현대교회가 말로는 문화변혁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이나 순교적 신앙을 말로는 주장하며 실제로는 세상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너무 좋아하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있죠.
세상과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현대계 목회자들의 삶의 동행에 비춰볼 때 이성범 목사님의 허무주의적 정서가 깃들어 있는 현세 초월적 천빈의 삶, 천빈의 삶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보겠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이성범 목사님의 천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또 하고 사례비를 봤죠. 그러나 집에 가져가진 않았어요.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어디 가난한 교회, 어디 작은 교회, 늘 거기 갖다 줬어요. 작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결국 사모님과 세 명의 딸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셋째 딸은 이숙,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정신여고 다니는 교복 대신 남루한 옷을 입어서 김동수 청년이 충격을 받고 낭중에 감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죠. 정진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진경 목사님, 내가 본 이성범 목사라는 그 글에 그는 재물관리에 성공하신 분이었다. 그 당시 어떤 부흥사보다도 부흥회를 인도한 후에 사례비를 많이 받으신 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을 초월했다. 물질 관리에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도에 첫 목회지인 공주교회에서 신고할 때 이성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다. 집회가 끝나고 얼마 안 되면 사례비를 드렸더니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세워보셨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중에서 반을 꺼내 주면서 이것은 전도사의 몫이야 하시고는 다시 반을 봉투에 집어넣으시더니 전부를 정전도사에게 주고 싶은데 어떤 가난한 전도사를 돕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반만 준다고 하시면서 미안해하셨다. 그분은 물질에 청렴하신 분이다. 내가 듣기로는 사모님과 딸들에게는 지극히 인색한 하신 분이었다고 한다. 한국교회 모디 이성봉 목사님이야말로 주님 사랑과 영원 사랑에 사로잡혀 구령과 교회 부흥 사역에 헌신하시면서 가난과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고 현세를 초월한 깨끗한 청빈의 삶을 사신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신앙의 선배님들하고 생각하면서 이성봉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족한 제가 평생 목사가 된 것은 이성범 목사님, 저에게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10번 이상 안수기도해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